요즘 소백산에 가면 한창 핀 철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절정일 거라는데 화면으로 감상하시죠. 이용식 기자입니다. 해발 1357m 소백산 연화봉. 군락을 이룬 철쭉이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푸른 산이 연분홍 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철쭉꽃은 파릇파릇 도단한 실록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렸습니다. 숲 위로 운무가 낮게 깔릴 때면 신비로움까지 더해집니다. 소백산 철쭉은 은은한 연분홍색이어서 수수한 멋을 풍깁니다. 정상까지 2시간 넘게 걸어온 탐방객들. 단박에 발길을 멈춥니다. 아, 예쁘다, 예뻐. 너무 예뻐. 눈으로만 보기 아쉬워 멋진 풍경을 사진 속에 담아 추억을 만듭니다. 환상적이에요. 제가 원하는 꽃이에요. 정말 1년에 한번 정도 볼수 있는 기가 막히네요. 지난주부터 꽃망울을 터뜨린 철쭉은 연화봉에서부터 비로봉과 국망봉까지 능선을 따라 곳곳에 꽃길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개화 시기 한 일주일 정도 빨라졌습니다. 5월 말까지가 절정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내린 비가 지난해보다 3배가량 많아 꽃피는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꽃망울도 많이 맺히는 등 몇 년 만에 풍성한 꽃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철쭉은 진달래보다 한 달 이상 늦게 피는 봄꽃으로 이곳 소백산과 태백산에서는 봄이 끝날 무렵까지 구경할 수 있습니다. 소백산을 물들인 연분홍 철쭉꽃은 어느새 봄이 떠나가고 여름이 바짝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